참, 미네 드메 드치네트 미네 예야, 괜찮니? 수면제 확장팩이 돌아왔군요. 호우! 사실 나올 줄은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당연 디아블로3의 확장팩을 생각한다면 디아블로4도 분명 나오리라 생각했거든요. 이제 증오의 그릇 DLC가 당신을 향해 찾아옵니다. 디아블로4는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탄탄한 캠페인 경험은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지만 그 외로는 크게 번창하지 못했습니다. 엔드게임은 점점 갈수록 추해지고 항상 온라인 요구사항으로 인해 방해를 받았고 엉망진창이었죠. 시즌4부터는 개선된 전리품, 품질 개선, 게임플레이와 빌드크래프트의 다양성으로 뭔가 다른 게임이 되었습니다. 증오의 그릇 DLC에선 적당한 규모의 4시간짜리 캠페인과 새로운 지역인 나한투 그리고 혼영사 클래스가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토리는 메인 캠페인 마지막을 따라가며 거친 영웅이 증오의 군주이자 이전의 적대자인 릴리스의 아버지인 메피스토의 소울스톤을 짊어지게 된 10대 소녀 네이레를 찾는 내용입니다. 릴리스의 패배는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이나리우스의 죽음은 교회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증오의 그릇의 주요 적대자 중 한 명인 잔혹한 십자군 우리 바루와 같은 광신적인 광인을 낳았습니다. 보다시피 이전의 죄는 너무나 깊었다. 예, 캠페인이 4시간이라 확장팩 치고 뭐 좀 넉넉한 것 같아 보여도 이 확장팩은 뭔가 하나의 첫 장이라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역의 세계가 이미 너무 다양해서 울창한 정글, 그림자가 드리운 늪, 건조한 사막, 얼음이 흩날리는 절벽까지 모두 좋지만 나한투가 실제로 새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일부는 매우 이쁘고 깊은 정글이 있지만 별로 크게 저한텐 내키진 않았습니다. 계속 새로운 전리품을 파밍하고 또 파밍하는 재미로 또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확장팩이 이제 디아블로4의 시작이라 느껴집니다. 물론 혼영사 클래스와 새로운 탈것 등이 제공되지만 이제 시작이라 생각이 들어요. 스토리는 너무 짧고 미완성으로 느껴지며 부실한 엔드게임 콘텐츠로 인해 살짝 아쉬운 시작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디아블로4는 디아블로4입니다. 적들을 모두 썰어버리는 맛과 쾌감은 여전히 죽여줍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반복됩니다. 핵설이라 그래요. 화려한 CGI 컷신이 줄고 엔진 내 내러티브 순간이 더욱 많아졌으며 캐릭터가 대화에 더 많이 통합되고 전반적으로 더 많은 애니메이션이 생겼습니다. 특별한 것이라면 혼영사 직업이 추가되었고 이 혼영사가 매우 임팩트 있는 스킬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저는 도적입니다. 대체적으로 5만원 가격을 하는지 의문이 드는 DLC이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미는 언제나 있지만 볼륨의 폭이 좁고 더 많은 컨텐츠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추가 컨텐츠가 생기긴 했지만 그 양이 비교적 많진 않습니다. 기대를 하셨다면 실망이 더 큰 법인 DLC입니다. 그래서 이 DLC 할만해? 스토리는 너무 허무하고 컨텐츠가 부실하며 아직 이것은 첫 장이라 생각합니다. 증오의 그릇은 분명 좋은 일을 해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망감이 살짝 듭니다. 4시간 볼륨에서 더 많은 전리품을 챙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디아블로4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실망할 수도 있는 확장팩 같다 봅니다. 더 많은 것을 바랬다면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컬러의 빅비였습니다. 가세. 물들일세. 점액과 뼈로 이루어져. 그건 불가능하네. 나한테 내일 일이 향. 알고 있네. 충전할 시간이 필요해. 모조리 그거 같지? 여기에 장비에 남북 남기지 어떻게. 시간이 더 필요해. 수 있네.
더 필요해. 충전할 시간이 필요해. 끝났다.